네, 오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뭐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떻게 오늘 좀 마무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의 결과가 뭐 이거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 뭐 하락을 좀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FOMC 회의의 매파적인 발언들과 뭐 전도표 때문이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선물 시장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방금 막 매도 전환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매도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최근 9월 18일부터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코스피 2500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하락 종목 개수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개인 투심들은 강하게 돌아서지는 못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하락폭은 제한된 모습이지만 종목 하락 개수는 여전히 많은 모습인데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증시 반등이 확인된다라면 한국 증시도 되돌림의 현상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매수 접근 기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추석 연휴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관광객 입국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국경절과 더불어서 한국의 추석 연휴에 대한 관련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특히 화장품이라든가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